이 교육이 있는다고 이렇게 이제 공문이 떴잖아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척이나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녀와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적으로 겪는 갈등이 너무 컸고, 근데 또 제가 못 돼가지고 혼자 겪으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숨기지를 못해가지고 남편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갈까 말까 진짜 또 더군다나 오후에 일한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 했는데 전날, 전전날 우리 간사님이 전화가 주셔가지고 가자. 그리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청평 간 이래 항상 영적으로는 힐링이 됐었지만 육적으로 너무나 고달팠었는데 이번에는 영육이 완전히 힐링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쑥 살펴보니까 이제 저희가 430과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첫째는 저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만만치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430과정 이야기 나와서 고민 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한 달에 3만 원씩 모아놨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게 종종 매샤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넣어놓고 하기는 안 했다가 이제 개월수를 계산을 하니까 53만 원이 됐더라고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넣으니까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성원 이제 새벽에 훈독하면서 40일, 40배 경배 드리고 훈독하고 이제 그런 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깨쳤던 것은 우리가 종종 매샤를 할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요. 결론은 제 자신이 행복하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종족 앞에 본이 되었을 때에 종족 복귀가 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새삼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의 자식은 있지만 믿음의 손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내 믿음의 자식이 몇 명의 믿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번 청평에서 한두 번 어머니 믿음의 손자입니다라고 두번 인사는 받은 적 있지만 그 사람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얼굴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라 해서 전화를 하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데 실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3대까지 제가 1대고 믿음의 자식이 2대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 3대까지를 이렇게 합쳐서 430과정에 구성이 된다고 하니 참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지금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힘을 빌리려고 호구조사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기까지 난 가정이 10가정이랍니다. 근데 축복받고 아직 가정 출발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 어머니 10가정을 하십시오. 자식 낳고 사는 가정은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돼서 아 내가 말로는 우리는 천적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하면서도 너무 무관심했다 믿음의 분내 자식만 이름이 뭐고 뭐 어떻게 하는지 실제 우리도 근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보통 저기에서도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보다는 손자 손녀를 양육함으로써 내 영체가 더 성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적으로 맺어진 관계도 내 믿음의 아들 딸보다도 내 손자 손녀를 더 바르게 양육을 해야 내가 하늘 앞에 더 본이 될 건데 그거는 하등의 상관도 없이 살았다는 사실이 하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고 믿음의 손자 손녀들한테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결심을 한게아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습관은 보든 안 보든 가방 속에 책은 꼭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3분 원리강론하고 이제 3분 스피치 가지고 다니다 10분 스피치로 바뀌었는데 길에 가면서 무조건 훈독을 합니다. 이제는 듣든 안 듣든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이게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상도동 살거든요. 근데 그 저희 집 가까운데 산이 있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 딱 40분이 걸리더라고요. 무조건 딱 출발하면서부터 10분 스피치 원리강론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듣든 안 듣든 무조건 강의하는 것처럼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안에 서가지고 뭐 저기 어디예요? 지하철 입구에 서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사람을 마주보고는 못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행복하고 둘째는 저희 가정이 잘 살아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대로 아버님 말씀대로 삶의 종족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